우리가 알고 있는 조폭 앰프들은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까요? 그럴게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AC30인데요. AC30인데 어휴, 그 카톡 오는 소리가 나 무서워갖고 지금 네. 뛰었어. 얘가 이게 또 뭔가 앰프가 들어오는 것 같아갖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AC30의 핸드 와이어드 AC30 HW-EX 30W짜리 앰프인데요. 우리가 오렌지 이제 락커버브 100MK2를 하면서 그 깡패 같은 네, 사운드 크기 깡패 위용을 형제들을 다 보고. 네, 정말 제대로 느껴봤는데, 이번에 이 AC30 핸드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바이패스라는 흉폭한 기능이 있어서 약간 필살기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 저기 그 우리 기술 고문관 우리 미아 씨가 와 있는데, 네. 이게 마스터 바이패스를 도대체 이거 왜 만들어 놓냐. 그러니까 마스터가 존재하고 여기 달려 있는 마스터 볼륨이 어차피 톤을 이게 그걸 누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볼륨이 제일 작으면 제일 많이 눌려 있는 거고 점점 마스터를 해방시키는 건데, 네죠. 중간 이상 해방시키면은 톤만 깎이지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볼륨이 안 커져 더 이상. 그래서 2시 이상으로 올릴 거면 차라리 그냥 그냥 바이패스를 바이패스라는 게 시켜라. 그게 앰프의 그래갖고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일이다. 인다. 근데 이거 바이패스를 한번 시켜볼까요? 시켜보지 마죠. 말까요? 지금 저 탑 부스트 하이에다 꽂고요. 15와트거든요? 15와트입니다. 30와트인데 15와트만. 아, 1초를 버티고 싶은데 못 당했어. 손이 그렇게 안 돼요. 30와트로 놓고 예, 해볼까요? 아, 그럼 아까 30와트 우리가 진짜 깜짝 예, 놀랐죠? 진짜 한 깜짝. 번만 진짜 가볍게. 아, 예. 호, 진짜로 하려고? 야,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아, 와. 15와트 놓고. 아우, 이걸 테이프로 이렇게 해갖고 이거 못 아니, 움직이게 이걸 하세요? 진짜 무슨 조작하다가 실수로 툭 건드리는 날에는 끝나는 거야. 합주실에서 사람들이 기절한 채로 예. 발견될 수가 있겠어요. 납을 붙든지 뭐 해가지고 이걸 해갖고 이거 웬만하면 고정시키세요. 예, 고정시키세요. 아니, 이 볼륨으로 해놓고 연주를 할 수가 있나? 할할 수가 있을까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PA 해놓나, 시스템 진짜. 없는 예. 나라들, 예, PA 시스템 없는 나라. 이거를 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 야, 왜 아, 자꾸 잠깐만. 만지질 마. 어, 깜짝이야. 잠깐만요. 15와트. 네. 잠깐만. 아, 안 네, 돼. 안 돼, 안안 돼, 될안것 돼. 같아. 어떻게 연주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안 연주 돼, 듣는 안 돼. 건 사실 연주를 안될 하면 거고요. 안될것 예, 같아. 연주를 하면 안될 거고요. 그럼 노말에다 꽂아볼게요. 노말 하이에다 꽂아볼게요. 그럼 이거 노말 볼륨은 아 그것도 하지 마. 노말도 세. 아 하지 마. 아 노말을 할 만하다. 노말 여기 볼륨을 줄여놔서 그렇지. 아, 그래. 그렇구나. 아, 예. 그래서 그래 뭐 그렇구나. 별 관계 없네. 예. 이 노브는 거의 약간 진짜 자폭 스위치 같은 거라 자폭 스위치.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안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합주를 잘 못해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컷아웃이 당할라 그럴 때 이걸 탁 쳐갖고 아 이거 앰프가 고장 나고 못 했다 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아, 다음 주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괜찮겠네요. 그리고 혹은 밴드 마스터가 애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예. 난이 팀에 이제 염증을 이렇게 도저히 같이 못해 다 죽자 그냥 막 약간 아 이런 그렇지 네 느낌으로 자폭 스위치죠 예. MV가 마스터 볼륨이고 바이패스고 이게 마스터 아 네. 소리 들어볼게요. 지금 노말 채널이고요. 노말 네. 채널 인풋 하이고요. 네. 이게 암브라이트. 네. 이게 브라이트. 참 좋네. 아, 좋습니다. 예, 노말 채널 참 네. 좋습니다. 노말 로우에다 한번 꽂아볼까요? 아, 좋다. 진짜 좋네요. 이게 좋습니다. 진짜 앰프 본연의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탑 탑부스트 부스트 채널의 로우. 자, 그럼 여기는 볼륨을 키우고 마스터는 줄이면 약간 게인 티켓이 되죠. 자글자글. 네. 톤잘 먹고요.
하이에다 꽂아볼까요? 자, 탑부터 하이. 좀 개인이 좀 더 먹죠. 자폭, 예, 예, 자폭, 예, 그 노말 로우서부터 자폭까지 네. 들어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톤에서부터 다 죽여버리는 예, 것까지, 그까지 됐습니다. 네, 다 됩니다. 자폭까지 됐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되는 램프예요. 예,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하나 있어요, 자폭. 그게 가장 강력한 기능이에요. 가능, 강력한 이거야말로 대전차용이죠. 우리 저것도 없어요. 저 무슨 리볼브나 뭐 잡단 무슨 뭐 이펙트 루프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이 있는데 못 찾는 걸 수도 있겠는데 별로 찾고 싶지도 않고요. 네. 네. 없어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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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스위치를. 네, 풀 스위치를 조작해 네, 조작을 해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풀 스위치는 이제 핫에다 놓고 조작하시면 네. 핫을. 좋다. 네, 그래서 핫에다 놓고 볼륨량을 최대로 하고 마스터를 줄여주시면 게인을 상당히 많이 얻으실 수가. 이걸 풀 스위치를 빼면은 핫쿨을 손으로 조작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게인량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험버커 기타로 게인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옙. 오, 상당히. 자, 핫에다 놓고 핫. 핫 수준. 오. 왜 그러세요? 아 이게 깁슨으로 이거보다 이게 확실할 거. 지선이 여기 손 가져가는 순간 1초만 해보죠. 아 네, 네 오케이. 어 귀멍이가 괜찮구나. 네,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네, 뭐 잘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 이게 자폭 스위치 매력이 있는데요? 매력 있네요. 네, 네 그래서 톤 굉장히 다양하고 힘있게 잘 뽑혀 나오고요. 게인도 부족함 없고요. 진공관은 ECC-83 3개, EL-84 4개, GZ-34 렉티파이어 정육이에 1개 이렇게 달려있고요. 스피커는 8인치 셀레스천 알리코 블루 12인치 12인치 셀레스천 알리코 블루가 2개가 박혀 있습니다. 무게는 32kg고요. 이것도 뭐 크고 소리 크고 크기 크고 가격 비싸고 뭐 이런 무겁고. 걸로는 뭐, 예.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예. 230만 원. 230만 원. 네, 핸드와이어의 복수 AC30에 230이다. 이 디자인도 참 멋지고 이 크기도 충분히 크고 이런데 그걸 생각하면은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비싼 가격은 생각이 아니에요. 드네요. 이 양질의 앰프가 그러니까 핸드와이어를 이렇게 좀 외주 제작을 해서 그런가 봐요. 이게 지금 베트남 재인데. 네. 근데 베트남 재라고 확할 수 없는 게 막 자세하게 써놨어요. Built by 복수 Manufacturing. 베트남 under the direction of Box R&D England.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 관리 감독을 했다. 관리 감독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걸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230만 원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진짜 그냥 잉글랜드에서 다 했다 그러면 한 45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더블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하면서 예. 무기로서의 예. 바이패스 기능을 집어넣었고요. 영국 무기가 참 다양하네요. 영국이 저기 어떤 음파공에 있어서는 예, 지금 좀, 뭐야 오렌지 앰프와 복수 앰프를 양쪽으로 딱 갖다 놓고 예. 이제 대전차용으로 예, 바이패스를 넣고 볼륨락 올리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죠. 예. 그것도 영국의 대표적인 앰프 또 있지 않습니까? 마샬. 예. 마샬이 이게 참 인간적인 앰프. 네, 마샬은 진짜 여따 되면은 참 인간적인. 그냥 그 무슨 단발식 소총 같은 거고요.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이러고 있다가 저기 뭐 몰 적군이 몰려온다면 크레모아처럼 팍 땡기는 거는 쫙 그냥 보병들이나 죽일 수 있는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경장갑 차량, 네. 중장갑 차량은 오렌지, 아. 예, 탱크나 뭐 이런 것들. 그렇군요. 흉폭합니다. 흉폭한 나라예요. 그게 어디죠? 그 막 아프가니스탄 뭐 게릴라들 잡아가지고 가다 놓은 데가 어디지? 쿠바에 어디라 그러지? 관타나모. 아. 관타나모 기지에 그게 있답니다. 거기는 피베이를 쓰는데 피베이를 네. 이게 시스템을 갖다 놓고 고문을 한다고 그 하드코어 메탈을 틀어놓고 죄인을 거기다 그 회교도를 집어넣어 갖고 고문을 한다 그러는데. 아. 미국 사람들도 인간적이죠. 네. 피베이래 피베이. 이거 이걸로 해야지. 이걸로 하면 이걸로. 그럼 바로 불 텐데. 네, 바로. 오사마 빈라든 어딨냐? 네. 바이패스닷컴. 아, 여기 있습니다. 예, 네, 바로 나오겠죠. 네. 그거 그 듣기 좋은 음악 그 뭐 그 막 다인백 대로 이런 거 틀어주고 뭐 그냥 나중엔 그 좋아진다니까. 네. 야, 그 사람 어떤... 기타 잘 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어떤 저항 의지 돼. 자체를 바이패스 시켜버리는. 네, 그러니까 네. 이거 바이패스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그 썬더버브나 뭐 락커버브 좀 이렇게 한 네. 오볼륨 이렇게 하고 네. 맞춰놓고 치는 거죠. 그거는. 전기 충격기. 네, 여기는 거로? 처음에 딱 이렇게 했다가 불을 막 불어. 내가 불 쏘냐 말자. 바로 부는 거죠. 아니 예고 좀 하고 왔어요. 네, 부는 거죠 이제. 아 진짜. 불거나 죽거나. 네, 불거나 죽거나. 알겠습니다. 아, 지금 이번 앰프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국군의 핵심 전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본 앰프는요, 복스 AC 30 와이어링 핸드 와이어링. 그 선생님도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이게 머리가 헝클어지셨어요? 너무 피폐해졌어 지금 이제 앰프 때문에. 네, 저는 불 게 없습니다. 한 줄 평이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불 게 없어요. 난 결백합니다. 예. 자폭 스위치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톤의 레인지도 굉장히 넓고요. 개인 톤도 아주 잘 먹고 개인 고급스럽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폭 스위치 하나로 그 모든 어떤 게 잊혀질 만큼 저희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걸 제외하고 생각하면은 정말 퀄리티 좋게 잘 나온 레인지 넓은 싸고 질 좋은 그런 앰프가 고급 앰프 됩니다. 네. 고급 앰프. 싸고 질 좋은 복스의 고급 앰프. 이게 네. 플러스 자폭 스위치. 네. 바로 치고 플러스 자폭 스위치. 이게 바로 불겠는데 이거? 냉간한 테러리스트 아니면 그렇습니다. 뭐 그 삐뚤어진 애국심이 복스를 못 이겨. 소주대. 소주대 냉면 몇 대 몇? 우와 네 개 반. 이 정도 받을 만합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솔직히 자폭 스위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쫄아 있기는 네, 하지만 저도 네 개 반 줄려다가 그 자폭 스위치 그 그러니까 마스터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바이패스 시켰을 때 소리가 더 좋은지 그 톤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해 볼 필요 없어서 길이 없어서 네. 반을 깎았어요. 그렇군요. 그걸 확인됐으면 다섯 개라도 줄 수 있었는데 네, 전설의 소리, 네, 복스의 마스터 바이패스 소리 과연 네. 누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접 확인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다가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알자지라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주시고요. 예, 네.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그 사운드에 대한 리뷰와 지금의 그 리뷰 이후 건강 상태에 대한 네. 그것까지 꼭 네. 달아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관타나모 해병대에도 좀 여기 참고하시고요. 오랜만 네. 복수. 네. 우리 전설의 톤으로 남아있는 네. 바이패스 톤. 예, AC30 핸드와이어드의 마스터 바이패스 톤. 네, 언젠간 듣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별로 기대는 안 돼요. 네. 네. 듣고 싶지 않아요. 네. 언젠가 듣게 될 날을 걱정하면서 네, 걱정하면서 네. 저희 이번 시간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좀 사폭하지 않고 좀 사람다운 네, 거 하겠습니다. 인간답고 정상적인 앰프를 가지고 저희가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